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 메시지 in the other ear. 다른 개인의 메시지가 말하여 지은 건지, 남자에 한 건지, 여자에 한 건지도 그것도 그걸 아는 게 불가능하다. 구별이 안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영어냐, 영어인지, 다른 언어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이게 was spoken이 여기 동사 1번, 여기 was가 또 동사 2번. 그래서 그 메시지가 심지어 be comprised of 뭐뭐로 구성된 진짜 실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아예 이게 진짜 단어인지 영어인지 남자 여자인지 전혀 아는 게그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게 여기서 한번 다 주고, 여기 디귿자 열은 게 여기 또 닫아주는 거겠죠. 여기 at all은 몇 세였을까? 한국계 만들고. 원래 at all은 not at all로만 쓰이죠. 전혀 뭐가 아니. 그래서 이게 부정이니까 impossible at all. 이렇게 전혀 완전 불가능하다. 저도 임파서블 저 애도를 관계되는 것 중에 어떻게 따로 듣는데 들어가야 돼요? 어디? 애도리 지금 관계되는 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어디? 관계되는 거 저거 뭐야 명사절 안에. 이거? 네. 근데 저 임파서블 저 받으려면 나와야 될거 아, 여기서 이렇게? 좀 빼야 돼. 그렇게 봐도 되고? 크게 그거는 이제 큰그 해석상 큰건 없으니까 뭐 앞에서 닫아도 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 할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was 이렇게 없이 쓸수 있나? was를 없을 쓸수 있어 없어? Jerry found it impossible for two. 돼안 돼? 그렇지. 맞아요. 얘를 만약에 was 만약에 시험 문제에 뭐라 이렇게 어떻게 모르겠 그러니까 문법이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어쨌든 혹시나 해서 저기에 b가 없으면 b를 없으면 이시 뭐야? 감옥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OC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진목적으로 볼수 있는 거지. Found it impossible f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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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그래서 얘네들이 to 하는 것을 뭐야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해석은 조금 달라져. 해석은 조금 달라지지만 이렇게 쓴다고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아무튼 뭐 그렇게 뭐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여기 be comprised of 있죠. 자,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예요?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된. 근데 뭐뭐로 구성된에서 이 consist of는
consist of는 이렇게 쓸 수 있어? be consisted of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 수능방법에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로? 그냥 consist of. 근데 얘가 과거니까 뭐 당연히 이건 수동 때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어 뭐로 구성? 구성 이것도 구성 comprise. 자 됐어? 어 그거 했다. 어 그래요. 뭐 이거 했고 자 이건 뭐 실험 내용이 다 해서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은 발견했다 했죠. 실험 결과잖아. 그러면 실험을 했고 실험의 결과가 나온 게 그게 뭐야? 실험 결과가 주제가 되는 거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불가능했다 라는 결과가 그래서 이거가 할 수 없다, 없었다 가 되는 거죠. 동시에 이거를 뭐 그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